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헬레나 구리 작가의 더 터틀쉽입니다. 거북선이지요. 헬레나 구리 작가의 더 터틀쉽, 거북선입니다. 어린이들 독서지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역사적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 우리나라 역사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책 읽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책을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여졌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실제 인물이 일본군에 대항해서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친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나머지는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동화책입니다. 이 헬레나 구리 작가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 책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딱딱한 책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실제로 이 책에서 흥미를 얻어서 진짜 제대로 쓰여진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같이 읽는다면 독서지도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림은 콜린 콩세리지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어색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북선 이런 것에 대한 그림도 잘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이들에게 왜 좋은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집을 내는 출판사라면 당연히 한두 권씩은 다 되고 찾아보니까 세 권이 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이겁니다. 이제 전쟁의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어. 바다와 육지에서 승리를 거둔 조선군은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더욱 힘이 났지. 두 나라의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평양성의 왜군을 몰아냈지. 그런데 왜군을 크게 이기자 명나라군은 자만심에 빠져버렸어. 더 큰 공을 세우려고 도망가는 왜군을 쫓아가다가 한양 부근의 벽제관에서 역습을 당해 크게 패하고 말았지.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휘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이 항상 문제가 독서지도를 시키려고 하면 뜻이 쉽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황, 바뀌기 시작했어.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힘이 났지. 외군의 공격을 입장이었지만 이런 글들이 다 아이들이 읽을 때는 받침 있지요. 이중 모음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전투 끝에 몰아냈지, 자만심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독서 습관을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궁극적인 독서의 목적은 스스로 혼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면 계속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급반이 되어서도 한 페이지짜리 이솝우화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책을 읽힌다든지 뭐 괜찮은 창작동화를 읽힌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영어로 쓰여진 우리가 접근 가능한 인물에 대한 책을 영어로 읽은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서 이런 책과 병행해서 읽는다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림책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가 작지 않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은 독서를 지도할 때 보통 이렇게 책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이건 3번, 그다음에 4번인데 1번부터 계속 번호가 올라가요. 1번 아주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2번, 3번 조금씩 올라가는데 킨더나 1학년 정도 돼서 웬만큼 읽으면 글자가 이 정도 되는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을 읽을 때도 레벨 1에서 얘기해 주는 것과 레벨 5가 얘기해 주는 내용과 문장 형태가 다르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책들을 아이에게 읽힐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안 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잘 쓰여진 동화책 한 권을 읽힌 다음에 이 동화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책들을 부모님과 같이 혹은 선생님과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서 읽는다면은 책 읽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호기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발명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동화책의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헬레나 구리 작가의 The Turtle Ship, 거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 동화, 한글 책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지름길로 이 영어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